브이로그 모바일 라이브. 저는 지금 샌드박스 오피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모바일 라이브로. 두두두둥.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여러분이 주신 미션을 몇 개 뽑아가지고 해보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놨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은 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받았었고요. 뭐 앞으로 또 모바일 라이브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받을 예정이니까 카카오 스토리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를 한번 위에 있는 샌드박스 직원 여러분들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위에 누구 있죠? 일단 위에 있는 분을 일로 몰래 데려가서 바퀴벌레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장준님! 아 여기 뭐 좀 먹고 와. 뭐. 라이브 하는 겁니까? 네. 이거 또 팬분들이 귤을 또 보내주셨네. 의식. 카메라 인식하는 거야 지금. 의식. 팬분들이 저희 네, 이리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이리 와서. 어디서요?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 한번 저 머리가 잘리는데. 아니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샌드박스의 프로덕션 팀장 네. 준짱입니다. 아 어디에 출연하셨었죠? 하얀 고양이. 네 제가 하얀 고양이의 촌장입니다. 펭귄 악독한 촌장입니다. 네 저에게 이상한 거 먹이신 제가 그... 검은 채를 먹인 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귤 좀 드세요. 제가 귤... 국민님이 아니 귤 좀 드세요. 야 지금 아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아 근데 네, 옛날에 한번 당해봐서 우리나라래 우리 회사 사람들 왜 이렇게 감정이 없죠? 아니 자기가 입에 넣어줘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들어오씨 저는 다시 가게 가보겠습니다. 안녕. 그게 다예요? 그거 뭐예요? 도와서 이거 저글링이라도 좀 해봐요. 제롱 이제 제롱. 아니 저기요. 네? 저기요. 야 이게 뭐야? 제롱. 아, 나 저글링 좀 할 줄 알아. 어 해봐요. 짜! 야 귤폭탄을 던지고 가네 저분이. 이거 뭐? 예 프랭크 할 사람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이라 회사에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되겠군요. 다음 미션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무슨 미션? 호찬님이 사주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저는 편의점에 가야 합니다. 귀여운 뚜루루뚜루 상어잠들 뚜루루뚜루. 와, 이러고 밖에 어떻게 나가지? 너무 창피하다. 밖에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다녀야 된다니까. 괜찮아.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응원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너무 너무 창피해. 나 이런 이목 지갑을 챙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나 나가기 싫어. 아 진짜 여기 강남 한복판인데. 나왔다. 본또 수고이네스네. 난 괜찮은 것 같아. 아 뭔가 날 알 것 같은 애들이다. 그치? 뭔가 알 것 같지 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이래 잠들이다. 아, 야 조용히 해. 야 너무 창피하다. 근데 나 진짜 땅 파고 들어가고 싶어. 어디야 여기? 편의점. 가야지. 어디 가요? 드시죠 이제. 네? 나 안 들어갈 거야. 왜 안 들어가?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아, 제발. 아, 진짜. 회사 사람들 커피나 사다 주자. 제가요. 아, 창피하네요. 아, 네.
네, 네. 담아주세요. 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 나오고 싶지 않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될 거야. 어땠어요? 뭐가 어땠어요? 소감. 어떻냐고요? 제정신인가 싶네요, 제가. 제정신인가 싶어요, 지금. 제가 이 댓글을 쓴 사람을 찾아내서 찾아낼 겁니다. 네, 마지막 미션을 하러 저는 소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미션을 해야 합니다. 빨리, 빨리 하고. 도티님에게 전화해주세요. 뭘 할 거예요? 아, 뭐 할까? 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안이 있어. 뭐 있어? 내가 유튜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아니면은 제일 많았던 거는 도티님한테 고백하라는 거고. 아 근데 그거는 좀.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도티님한테 애교를 했을 때. 아 애교 좋다. 그 반응을 보라는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다. 그런 거 어때? 그거 할까? 그래. 아 너무 그거 그건가? 아니야. 애교 다짜고짜 애교 부리는 거 재밌어. 어떤 게 재밌을 것 같아?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 여러분 어떤 걸로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몰라 애교네. 애교 역시 애교가 많지. 저는 태어나서 애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이 타네요. 전 태어나서 애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도티님이 너 힘드냐고 할 것 같아요. 예상 시나리오. 많이 힘드니? 혹은 무슨 일 있니? 뭐 그런 거 예상해봅니다. 애교? 애교도 갈까요? 네. 애교는 됐고 1더기 1은 들려오미 이런 거 해야겠다. 다짜고짜 다짜고짜 전화해서 1더기 1은 들려오미. 그것도 귀신궁 것도. 아 싫어. 그거 하자. 귀신궁 것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궁 것도. 지금 코안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마시는 커피 머리 부으면서 헤드뱅잉 해달라고. 너 이따가 조심해라. 너 집 여기서 되게 가깝지 않니? 여러분, 도티님한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링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저는 이분 안 받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어, 안녕? 너 잠들이니? 저 도티님! 어, 어? 어? 아,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뭐 하던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 요즘 되게 유행인 노래가 있는데 뭔 소리야? 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 1더기 1은 들려 2더기 2도 들려미 3더기 3은 들려미 나갔어? 왜 그래? 어? 아 무슨 소리야? 뜰려미 몰라요 요즘 뜰려미? 아 갑자기 누워있을 때 뜰려미야. 자, 자고 있었는데 왜 늦게까지 자려고. 뜰려미 몰라요 뜰려미? 뜰려미 뜰려미가 뜰려미. 어? 아니 너 왜 뭐 하냐? 지금 너 뭐 하지? 아니야 나 요즘 유튜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 근데? 그래서 그만하려고. 어? 그만한다고? 어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어, 그 연기폰인데 너 지금 뭐 하지? 그만하려고. 봐봐 웃고 있잖아. 그만하려고. 이거 봐 이 쓰레기 인성. 힘들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 뜰려미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아니 내가 어젯밤에 귀신 꿈을 꿨도. 뭐 귀신 꾼 것도? 똑같어. 아이 진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진짜. 뭐 안 해. 그래,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심심해서. 알았어, 너 호찬이랑 민주랑 뭐 벌칙 내기 이런 거 아니야? 난 벌칙한 건가? 차라리 그런 거면 좋겠다. 아, 그래? 저기요. 저기요. 네. 제가 힘들다는데, 어? 점심 잘못 먹었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우애가 없어서야. 아니 네가 진짜 힘들 때 그 목소리 톤이. 아 너무 힘들어. 야 누가 어딨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힘들다 누가 힘들어. 사기지. 끊어. 어? 아 왜? 끊어. 아 왜? 여러분 제가 딱 예상한 반응이네요. 어이가 없어서. 점심 잘못 먹었냐? 점심 잘 먹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남겨주신 댓글을 제가 최대한 실행해 보려고 5개 정도 뽑아서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도 짱짱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눌러주셔서 채팅도 예쁘게 잘 써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자주 하려고요. 모바일 라이브 자주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청자분들 미션 받는 것도 또 할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랑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공지 그쪽에 올리니까 많이 SNS도 팔로우 해주시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할 때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